여기는 제가 그 대출을 받은 곳입니다. 허그라는 데인데요. 주택독시공사인가? 하여튼 거기에요. 와.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간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죠.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집주인이 한번 바뀝니다. 집주인 한번 바뀌었어요, 저도. 그리고 집주인의 빚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씨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강서구 화곡동이잖아요. 화곡동에 그렇게 많은 전세 사기 이런 뉴스를 뜨면 항상 다 보는데 그게 다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집을 심심해서 집 앞에 뭐 오피스텔이 있길래 한번 보러 갔는데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다 내준대. 그것부터가 이미 화곡동의 마음이 떠났어요. 씨발. 어떻게 해야 제가 탈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지금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허그죠, 허그. 여러분들이 많이 대출 받으셨을 거예요. 이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뭐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청구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우선은 전세 계약 종료하기 한두 달 전쯤에 저걸 보내야 돼. 내용 증명서를 집주인한테. 이사를 가겠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 증명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 통해서 보내야 된다면 우체국 보안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보낼용. 여기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할 놈의 집주인이 대답이 없다. 법원에 가서 의사 표시에 공시 송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세 달 전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씨부랄.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내용 증명서를 보내도록 할 텐데 한번 어떻게 보내는지 양식은 예보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 오랜만에 다시 집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허그를 다녀왔죠. 경매에 넘어갔은 상황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라는 거였어요. 내용 증명서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알게 모르게 양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대충 보냈어요. 꼭 우체국으로 보내야 우체국에 증거가 남는다고 하나.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대부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우리 임차인분들은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집주인이 연락이 돼요. 그냥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당분간 좀 기다려보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면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강화도에서 왔어요. 5주 후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 요즘 여기를 많이 왔어요. 경매가 넘어갔잖아요. 집이 해결하려고 그리고 여쭈어보려고. 잘 모르니까 지금 화가 단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사할 때 진짜 조심하세요. 이렇게 짜증나고 시간 뺏기는 일이 많습니다. 왔는데 점심시간인가 봅니다. 이게 뭐야. 내가 경매 나가고 싶어 나간 것도 아니고 경매 나가 진 건데 나보고 어떡해요. 내가 가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밥 먹고 와서 물어보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 먹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자메시지로 돈을 다 갚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를 잘 모르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서 와서 물어봤는데 원래 다 가는 거네요. 집주인은 그거를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몰라서 저한테 그걸 보내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물어볼 건 솔직히 두세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한 30-40분 동안 차를 타고 와야 돼. 전화는 드럽게 안 받아요. 또 전화를 받으면 다 될 일을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돼. 5분도 안 된 시간을 맛집고 떠납니다. 아무튼 집만 잘 해결되길 바랄 마음뿐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집을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제는 또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쓴 것처럼 구독자분들의 집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며칠 후! 안녕하십니까 도징지 여러분들께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듯이 오늘은 새로운 동네로 왔습니다. 여기는 파주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을 때 구독자분의 집을 한번 구경해보겠다라고 남겼는데 몇몇 분의 연락이 와서 파주까지 왔습니다. 우선 연락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본인은 연락했는데 왜 우리 집을 안 오냐 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이게 다 이 컨텐츠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갔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히 여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고 여기 와서 다 느껴본 거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사람들 살기 굉장히 조용한 동네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집 한번 탐방해서 먹을 거 있으면 훔쳐먹고 쓰일 거 있으면 쎄비고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버하고 이런 집에서 얼마로 사는지 그리고 왜 이 집에 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요 여기. 예, 높죠? 요즘 아파트는 돈도 되게 커.
화려해 화려해. 야, 상림욕이 딱 되는 좋은 공원 단지다. 요즘 그런 거 아시죠? 아파트 이름이 쓸데없이 엄청 긴 거. 스톤, 뭐 빌리지, 월드, 블루 마린시티. 야, 너 어디 사냐? 나는 인천 청락 스톤 빌리지 선샤인 월드에 살아. 이게 뭔 동네야? C8. 가끔씩 감히 이제 아파트에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편한지 알겠더라고. 지금까지 사는 게 주택 아니면 빌라. 근데 아파트가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파트를 사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과연 내가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은 건지 충분한 유지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우와! 드럼이 이렇게 커요? 아, 얼굴 안 나오셔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집 되게 좋네요. 아. 부모님, 집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신도시라서 다 논이랑 가셨는데. 아, 다 생긴 거예요? 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마트 생기고, 상가 생기고. 재개발 되기 전에 이사 오신 거예요? 재개발 아니라 아예 그냥 논 봤을 때. 아, 그럼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신도시가 된 거예요? 네. 엄청 몰랐겠네. 부모님들 다 일 나가셨고. 맞아, 부모님이 이제 더 은퇴하셔가지고, 기능 오셨어요. 한 번씩 이제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아, 그러면 지금 마린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그냥 여기 갖고 있어가지고, 저 그때 못 나가고, 엄마 아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어떤 것 방에다 방음부스 설치해놔가지고. 힙합 하신다고 하셨죠? 네, 힙합 R&B 이렇게. 와, 멋지다. 여기 안방인가요? 예스. 아, 지금 분이 안 계시니까. 아, 여기 화장실? 예스. 저 빌라들이 다 옛날 논밭이었다는 거죠? 네, 여기 싹 다 논밭이었어요. 아파트 방당했고. 방이 3개예요? 4개예요? 4개요. 오늘 평소에 안 내고 계시나? 여기가 그러면 무슨 방이에요? 화장실 샤워하고 실외기. 아, 화장실 샤워 실외기 방? 그 어디서 주무세요? 아, 여기서 이제 아예 생활하시는 좁은 데서? 네, 원래 이게 없었는데 층간소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층간소음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새벽에도 틀어놔도 아예 안 들려요. 아,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잠은 넓은 데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여기가 화장실 3명 되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마린이에요. 아, 그 한번 구경하 될까요? 네, 들어가셔도 돼요. 그 밖에서 하나도 안 들려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야, 이 병신아, 붕신아, 돈 많으면 다냐, 이 병신아, 해병대 쯧쯧쯧 육군이 짱이지. 안 들려요? 네, 근데 밖에서 찍으셔야 되잖아요.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 그 지금 작업 중이셨나요? 네, 아침이라서 맨날 작업하고 또 운동 갔다 와서 또 작업하고. 헬창이에요. 아, 근데 옷 자체가 이미 헬창 같아요. 네. 여기 장점이 뭐예요? 일단 호수공원 있어가지고. 지금도 호수공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을이 다, 여기 전체가 다 호수공원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공기가 되게 좋아요. 아, 진짜 공기 좋더라고. 그 차 갖고 있는 사람도 운전하기 되게 좋고. 어, 맞아. 그 단점은 뭐예요? 약간 미국 같아요. 자전거나 차가 없으면은 좀 어디 가기가 빡세요. 그리고 택시가 잘 안 잡혀요. 퇴근 시간이나 막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택시가 조금 늦게 온다?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택시 많이 안 돌아다녀요. 땅에 비해서 엄청 넓은데 택시 대수가 그만큼 없으니까. 아, 마음은 아직 14살인데 31살이다 보니까 약간 여기가 세계 좋다고 느껴지네요. 그래, 조용하게. 20대면 홍대, 뭐 망원동, 강남 그런 좋아하는데 30주 넘어가면 이제 안 간다니까요. 요즘 홍대보다 연남동 많이 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집 얘기 넘어와서 후보로 두는 게 건강이에요. 진사 씨가 생각할 때 파주 주민으로서 파주로 와야 되는 어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파주를 대표하는 제가 공기가 너무 좋고요. 공기 확실해요. 되게 깔끔한 거예요, 도시가. 조용하고 공기 좋고 운전 편하고 진수이 있다. 파주의 장점을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좀 느끼고 있어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홍보요?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R&B 장르 음악하는 가수 마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9월 시합부터 전국에 있는 대학교 축제를 시작으로 힙합 콘서트 같은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저 앨범을 지금까지 7개 냈고요. 마지막에 낸 앨범이 피너머니 6랑 7에 나온 블랙나인이라는 래퍼 피처링을 해준 앨범이 있어요. I'm a Next라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할 텐데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시길. 뭔 얘기하러 여기 왔는데 뭐 인생 얘기만 하고 가냐. 어쨌든 여기 온정 신도시 아파트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햇빛 너무 좋죠.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사실이고, 하지만 단점은 내가 주 활동하는 곳이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건담보다 어릴 땐 시끄럽고 막 뭐든지 있는 데 좋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 먹으면 이렇게 조용한 데 찾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다른 동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기랑 좀 반대예요. 그 동네로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네로 왔습니다. 원래는 농산이랑 판교로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는 바람에 다른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다행히 8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온 동네는 어디냐? 창동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입니다. 도봉구가 어디냐? 서울 끝자락이에요. 집이 좀 크다고 합니다. 시세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창동이란 동네는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의 한 부동산 유튜버네요. 네, 그분이 사는 곳이 여기 미하이 로스터즈라고 카페입니다. 되게 이쁘게 꾸며놨다. 미하이 로스터즈. 되게 이쁘게 꾸며놨네요. 되게 이쁘다. 아, 저 뒤에 여성분 말고요. 카페요.
아니 이거 원두 에티오피아 거예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만든. 아 인도네시아 거예요? 이하이 로스터즈 창동에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뒷길도 있구나. 되게 괜찮다. 아 이게 4층짜리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건물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는 따박따박 받아먹고. 구독자입니까? 야스. 그럼 여기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신 거예요? 제가 아, 여기 사장님이에요? 야스. 어, 다리가 갑자기 풀리네요. 꼬던 다리가. 24세 사장님이야? 아, 돈 어디서 나서? 지금 바로 일하다 보니까 일단은 월세가 안 나가고 근데 오픈한 지 별로 안 돼서. 아 그래? 어쩐지 예. 건물 되게 깨끗해. 예. 이 건물이 총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저 잘 모르는데 평당으로만 100 정도. 평당 1600. 용서비로 한 20억. 용서비 10억에서 20억? 부모님이 예쁘시지. 양말 하고 계세요? 네, 양말이 되게 많아요. 양말 신트 신는 줄 알았어요. 집안에 계단이 있어.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는 또 테라스예요? 예, 여기서는 뭐 고기 구워 먹거나 할머니 낮잠 자시는 곳. 여기 앉으면 이런 감성이구나. 예. 근데 저기 다리 꼬고 예.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 주방이 대박이네. 총 몇 명이서 사세요, 여기 건물? 다섯 명. 아, 그러면 다 여기서 식사시간 예. 여기서? 예. 예. 냉장고가 세 개예요? 네. 여기까지 있구나. 또 안에 세탁실이 이렇게. 세탁. 요즘 되게 좋은 집 이렇게 싱크대가 두 개 나오던데? 아, 여긴 또 뭐야? 좀 낮잠 자거나 아니면 책 읽거나. 진짜 신경 많이 썼다는 게 보이는 게 타일 하나하나 다 골랐구나. 여긴 누가 쓰세요? 방음부스랑 이건데 이거 정리가 안 돼서 여기는 조금. 방음부스는 왜?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방음부스 잠깐. 아,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정도만. 아, 존나 더러워. 아, 와, 너무 깔끔하시다. 창문 대박이라고.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와. 아, 이게 혹시 우리. 아, 이거. 어릴 때는 귀여웠네. 여기는 또 뭐예요? 드레스룸? 여기는, 예. 야, 여기는 거실이구나. 예, 여기가 뭐, 예. 여기는 습식사구나. 습식사구나? 여기에 물 뿌려서. 아, 여기 또 반신욕? 예. 사우나 끝나고 반신욕. 야, 너 잘 태어났다. 아, 이런 거 진짜 연락하는데 연락을 안 했대. 여기 또 자체가 미술관 같아. 올라갈 때마다 그림이 있고. 여긴 뭐예요? 네, 여기는 피아노 치는 곳이고. 누가 피아노 쳐요? 제 누나가. 아, 누님 나이가? 26. 아,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오케이. 여긴 제 방. 우와. 되게 좋다. 뭐야? 휴지 치운 거 같은데? 야, 야. 휴지 있어야 되는데?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긴 뭐예요? 여긴 누나 방. 아, 누나 방. 어, 근데 확실히 향이 다르다. 미방은 할배 같았는데. 우와, 문 열리는 거 봐. 장원하고 벨트 같은 것도 없고. 와, 저런 의자도 있네. 좋은 카페 같은 데나 있는 것들 바로 앞에 똑같이 있어서 분위기 되게 좋겠다. 그거 키면 뭔데요? 이게 돌아가는데. 오! 이건 좀 그나마 심하더라고요, 이거 하는. 어, 대박이다. 우선은 이런 집은 무슨 안 살아봤어요. 이전에는 어느 집에 살았어요? 아파트. 창동 아이파크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나갈 때쯤 올랐는데 그때가 11억에서 12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창동 쪽이 50평 11억 12억에 언제 나갔어요? 작년 12월 정도에 나왔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살다가 어쨌든 이것도 주택이죠? 그쵸. 주택에 사니까 어때요? 장점은 고기를 구워먹는 게 약간 조금. 병원에 있으니까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아파트였으면 조금 방음부스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좀 약간. 아, 아파트는 솔직히 공동 공동체 건물이다 보니까 좀 민폐인데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쵸. 주차 문제도. 아파트 주차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심하진 않는데 무조건 지하 2층이 되긴 해야 되고 지하 1층엔 자리가 없고. 맞아, 좀 그런 거 있더라. 엘리베이터 점검했을 때가 제일 많았어요. 아, 몇 층 살았어요? 2-3층. 그리고 좀 소음에는 조금 그나마 아파트 자유롭죠. 크게 써준다고 해도 차 소리나 이런 것도 옆집에 들리지는 않고. 다른 사람 눈치는 볼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럼 단점도 뭐예요? 일단은 물을 먹는 게 너무 불편하죠. 이게 제일 저는 4층에 사는데 4층에서 2층까지 내려와야 그쵸. 된다. 단점은 그러면 걸어 내려오는 게 불편하다. 걸로 사는 사람도 있고 동네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물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내려오기가 불편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아, 그 제일 큰 단점은 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통도 담으면 끝이고 한데 여기는 가져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버리는 장소가 없어. 여기 주기가 있어요. 인프라가 아예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다 근처에 있고. 아, 그치, 아파트 상가가 또 있으니까. 나 갈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자, 오늘 집을 여기저기 가본 결과 조금 더 이제 집이 어디로 이사가야 될지 굳혀진 것 같아요. 창동 쪽은 우선은 너무 멀어요. 제가 활동하는 곳과 너무 멀고 오늘 본 구독자분의 집은 저와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내가 생각했던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집은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런데 나는 그런 집을 이사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운정신도시는 어떠냐? 운정신도시는 오케이, 아파트예요. 좋아요. 그런데 영상에서 말했듯이 거리도 멀고
굉장히 좋아요. 조용하고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은근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한 시간 정도의 거리가. 그렇다면 서울이냐 아니면 인천 검단이냐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느 쪽이 과연 제 인생에서의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